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28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를 개최합니다. 우리 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를 통해 평소 학생들이 주변에서 관찰하기 어려웠던 산림생물들을 직접 체험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 국립수목원의 역할,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해 더욱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국립수목원 곳곳을 탐방하며 산림 생물종을 관찰, 전문가와 지도를 보며 코스별 미션을 수행합니다.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윤미정 박사는 우리 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는 산림생물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체험하며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